유베라 특급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고 있지요. 오늘은 유베라의 공식 경제 1타 강사, 경제 인기 유튜버 슈카 씨를 모시고 월간 슈카로 함께합니다. 슈카 씨 어서 오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당신의 서브 채널 100만을 축하합니다. 따단따단딴. 딴! 모자를 준비했어요. 예. 예. 우리 아이들 생일잔치 때 많이 봤던 그 모자네요. 예전에 예. 나 오프닝 할 때 썼던 건데. 요거 오, 잘 어울리네. 그 쿠팡에서 그 5,000원인가 하던 딱 그 모자. 그런 얘기하죠. 경제장사 아니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코믹스다. 이게 서브 채널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100만을 넘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야. 모두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예, 윤상 씨 표정에서 예. 그렇게 축하할 그 뜻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했던 말 기억합니까? 뭐죠? 짧게 자잘하게 이런 거 왜 하냐고 제가 출연했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자잘하게 이런 채널 왜 합니까? 네,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민상 씨가 저희 엄청 무시하고 갔지요. 뭐야 이거 방구석에서 이러고 가셨던. 본진이나 잘하지 말이에요. 이거 뭐 합니까 이거 이런 거. 그렇죠. 예, 유민상이 간 다음에 저희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음엔 이런 무시 당하지 말자. 큰돈 먹으려고 하나 더 예, 하고 말이야. 큰돈 모아서 부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게 100만이 넘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채널이 두 개예요. 혹시 그것 때문에 제 직원 늘으라고 그럽니까? 당연히 코믹스 때문에. 아, 코믹스 전용 직원이 있어요? 무슨 사람을 전용? 전용해 주고. 전용? 전담이죠. 전담. 예, 전담하시는 예, 예. 분 당연히 계시죠. 아, 코믹스만. 예, 예. 아. 여러분 계세요. 니비 씨는 네. 다 하고. 주로 코믹스 하시죠. 아, 예, 예. 저희 코믹스. 직원 중에서. 예, 예. 야, 역시 일이 점점 커져요.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15분입니다. 와, 최근에 들은 거예요? 몇 명에서? 최근에 한 두세 분 들었죠. 이야, 점점 기업화돼 가는데. 근데 너무 와. 그 네. 영혼 없는 리액션 아니십니까? 이야, 네. 야, 니네 기업이다. 야, 왜냐면 배가 아파갖고 제대로 된 리액션이 안 나와요. 너무 리액션이 예. 진심이 안 담은 기신 배가 아프니까요. 잘 되니까. 지금 100만, 이거 얼마 걸렸어요? 한 1년 좀 더 걸린 것 같은데요. 한 1년 네. 조금 더 걸려서. 감감을 하네요. 예. 내가 나왔던 것도 그 정도쯤. 요거 아마 배고픈하듯 시작할 때쯤에 아마 나갔던 것 같기는 하고. 유민상 씨가 나와서 큰 도움 받으려고 그랬는데. 예, 예, 예. 나와서 그 뭐야 이거 예, 이러다 예, 예. 가셔갖고. 예, 예. 제가 대신 그 당시에 애청해 주시던 분들께는 네네. 확실한 그 슈카 씨의 어떤 이면을 보여드렸던 그런 거 저 증거화면 있죠. 지금 예. 찾아보세요. 코믹스 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너무 직설해 주셔갖고 그 영상 예. 내려야 되다 생각 좀 했었는데. 예. 마음대로 해라. 에이. 자, 우리 이 와중에 출출이 김명아님이 근데 슈카님 너튜브에서도 매번 머리에 뭐 쓰고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 이유가 있나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라고. 그럼요.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경제 또 사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진지하고 아하. 너무 그 비판적이고 뭐 이렇게 보실까봐 그냥 유머러스하게 들으셔라 편한 마음으로 그래서 머리 위에 거의 뭐 이거 거의 개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캐릭터 모자 쓰고 오는 거죠. 사람들이 욕하려고 그러다가 야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근데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있으면 뭐야 개그인가? 애초에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저 이러고 이제 지나치는 몰입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좀 노린 거죠 이미지를 유하게 가기 예, 위해서 네, 그리고 본인 말에 대한 책임을 들지겠다 약간 생각해 보세요. 9시 뉴스 하시는데 아나운서께서 머리 위에 개콘처럼 막 뭐 쓰고 나오면 그게 진지하지 않을 수 있죠.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죠. 오히려 9시까지는 아니어도 나쁘지 뭔가 않다. 뉴스 쇼인데 쇼 말고 좀 더 가벼운 제목. 그러니까. 뉴스 생쇼 막 이래 가지고 다 장난치고 나오는 거야. 위에 꿀대 모자 쓰고 나오고 그러면 심각하게 얘기하다가도 사람들이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자, SBS는 이 제안을 빨리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하자 같이. 자, 그리고 정수미님은 우리 남편이 유일하게 구독하고 있는 너튜브가 슈카님 거예요. 매일 쳐다보고 있어서 그런지 혼자 왠지 내적 친밀감도 많이 쌓였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슈카님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보통 예.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갑자기 여성분이 오시더니 어머 사인해 주세요. 팬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인해 주려고 그랬더니 네. 남편 이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주로 예. 아유, 예, 유민상 저 예, 유민상. 그리고 처음에는 스페인어 갔는데 예. 저 말고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예. 이쪽이 슈칸지 이쪽이 슈칸지 아, 누가 옆에서 얘기했나 남편이 보다. 저기서
해주라 그랬어. 남편 저 뒤에 숨어 받아. 계시더라고요. 야, 난 창피해. 아직 예. 그런 걸 못 겪어봤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본인 여성분들이 오시고 남성분들이 오시고 절대 자기라고 안 합니다. 아유,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 아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 아, 그 다들 샤이해서 그런 거니까. 될 수 있죠. 예, 예. 감사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슈카님 덕분에 우리 유배라도 더 승승장구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저기, 우리도 이거 너튜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예, 조회수 잘 나오고. 아, 여기도 또 조회수 따집니까? 예, 예, 예. 그럼요. 아, SBS인데? 내 개인적으로. 아하. 내 자존심이 걸려있으니까. 아, 그쵸. 예, 가을 개편이고 예, 예. 다가오기 때문에 예, 예, 열심히 예. 해야 됩니다. 하여튼 나 날아가면 다 같이 폭파야. 알았죠? 자, 월간 슈카는 저의 경제 궁금증과 화제의 경제 이슈 또 우리 출출이들의 질문을 보다 집중적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거는 50원 긴 건 100원이 들고요. 무료인 고릴라도 있으니까 막 궁금증 보내주세요. 자, 일단 경제를 알지 못하는 경알못 저 꿀디가 선정한 오늘의 질문은요. 바로 물가! 그렇습니다. 물가. 이 순서 하나 만들어봤어요. 물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대본에 없는 아주 정말 자유로운 주제시네요. 그렇죠. 여기 네. 가로로 돼 있고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라고 했어요. 아, 그런데 네네네. 기사를 보고 왔죠. 지금 물가가 네. 물가 상승률이 네. 1%대로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게 43개월 만에 최저다. 네. 43개월이니까 지금 몇 년 만이잖아요. 네. 근데 뭐가 내린 거예요? 납득이 하나도 안 돼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드디어 예. 저물가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아, 너무 비싼데 다. 제가 아마 지난번 시간에 유별에 나와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네. 앞으로 저물가 위험성이 오히려 있다. 벌써 까먹었다. 그랬었나?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코로나 네. 오기 전에 네. 그 뭐 3저 시대 이래갖고 저물가 얘기 했었어요. 아, 뭐 저물가, 코로나 저출사, 이후에 저성장 오나? 그래갖고 그때는 저물가가 걱정이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도 왜냐면 옆 나라 일본이 뭐 너무 네. 저물가 오래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30년이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저물가 걱정하다가 코로나 딱 터지니까 저물가 이게 무슨 저물가? 그치. 고물가 시대구만. 네. 하고 고물가 걱정한 지가 한 3-4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물가가 일시적이었던 거고. 제 생각에 우리나라 잘못하면 진짜 저물가에 빠질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느끼기는 다 비싸 이런데 이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 이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1%대면은 저물가로 네. 빠진다고 볼 수 있고 보통은 몇 프로죠? 보통은 목표 타겟치가 정말. 2% 정도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거 1% 차인데도 그건 저물가예요. 1%거나 또는 1% 아래로 내려가면 초저물가 시대. 아, 그 정도예요? 만약에 30년 간다. 어. 그러면은 뭐 유민상 씨의 월급이나 유민상 씨 아들의 월급이나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30년간 변동 상승 없이 끝. 상승 동결. 없이. 와, 아, 물가가 낮으니까 올릴 필요가 없어지지. 그럼요. 하긴. 아, 그래서 이게 같이 올라가긴 해야 돼. 조금씩 그죠? 한 2% 정도가 그래서. 보통 적절한 물가 상승이다 얘기를 하는데 1%대 또는 0%대 들어가면은 네. 사회가 멈춰버린 거죠. 아니 1%씩 조금씩 오르면 안 돼요? 이게 부드럽게? 정지된 사회. 그래요, 1%가? 성장하지 못한 사회. 아니 이게 이상한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느낌이 안 나냐고요? 기름값, 과일값이 떨어졌다는데. 왜 그런 느낌이 안 나는지. 생활 물가와 예. 일반 물가가 굉장히 다르고요. 시금치값, 김치값, 채소값 엄청 비싸요. 시금치값, 김치값은 예. 안타깝게 예. 그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네. 좀 비중이 낮아요. 얘는 별로 안 쳐준 애들이에요? 예, 별로 안 쳐줘요. 아, 그래? 그럼요. 그럼 뭘 제일 쳐준 거? 기름. 뭐 기름, 석유 이런 걸 제일 많이 예. 쳐주고. 그렇겠지. 뭐 예를 들면은 예.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예. 환율이 내려가잖아요. 예.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어요. 우리 좀 워낙 그 1300대 아니야 아직? 좀 내려왔죠. 1400 가까이 갔다가 지금 1300대 초반으로 쫙 내려오고 앞으로 1200대가 예상된다 뭐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또 기뻐할 만은 아니다. 저물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원래 환율이 그동안은 너무 높았다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때는 이제 고물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환율이 내려가니까 원화가 강세라는 거는 수입하는 물가들이 내려간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더 싸진다는 말이니까. 네, 우리가 사기에는 좋은 거 좋아지는 우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좋아질 수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거죠. 파는 수출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안 좋아지는 때가 오겠죠. 옛날에 비해서는. 네. 지금 우리 김나의 출출이가 진짜 물가가 대단해요. 요즘에 배추는 금추 이번에는 김장 못할 것 같아요. 배추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깻잎도 너무 비싸서 지금 못 먹은 지 3주째예요. 과일도요. 이런 우리 출출이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경제하시는 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네. 그 사람들의 그 와닿는 거와 가장 차이가 많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저물가 생활 물가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드라인은 발표하는 물가가 이 괴리를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과일.
또 계절 채소, 뭐 배추, 고랭지 배추 나올 텐데 날씨가 더워서 못 나왔어요. 맞아 맞아. 배추가 큼춥니다. 막 이러면 물가 싼 거야? 뭐 1%대라고? 어떻게 통계 청구하는 거냐?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한 종목일 뿐. 그렇죠. 한 종목일 뿐이고 전체는 보통 이제 뭐 아까 또 환율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요. 뭐 석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전기료가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 안 올랐죠? 이제 뭐 올릴 예정이긴 하지만. 전기료. 여름에는 가스 올리고 겨울엔 전기 올라갑니다. 와. 지금 겨울 이제 겨울이니까 전기는 괜찮은데 이번에 올라요? 이번에 전기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올해 안 올렸거든요. 아니, 전기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썼어 이제. 겨울 저 여름 났으니까 됐어. 네네. 이제 가스잖아요, 우리 네네. 이제. 가스도 지금 요번에 오른 걸로 대금 이제 많이 쓰잖아요, 가스. 이제 쓰죠. 겨울 그럴 이제. 줄 알고 여러분들이 많이 안 쓰시는 네. 여름에 올렸죠. 아, 진짜? 아, 이미 올라 있어요, 가스가? 여름에는 가스 요금 올려도 사람들이 뭐 별로 뭐지? 안 쓰니까. 뭐지? 뭐야? 뭐 언제 올렸어? 2천 원 나온 그 천 원 나와서. 여러분들이 겨울엔 전기 별로 안 쓰잖아요. 네. 전기 올리죠. 아, 그렇게 올리는구나. 인생은 타이밍인 겁니다. 아, 이제 덜 쓰게 되니까 전기료 오르고 그럼요. 기름, 가스비는 벌써 올라 있고. 사람들이 에어컨 없이 못 살겠어 이럴 때 전기료 올리면 뭐야? 그렇지. 이러는데 지금 겨울 되면은 올려도 돼. 에어컨 뭐 쓸모 있는 물건입니까 이거? 누가 발명했어? 이럴 때 이제 전기료 올리는 거지. 야, 그럼 이번에 여름에 겨울에 만약에 엄청 춥다는 뉴스가 있고 그런데 네네. 팡팡 떼면 네네. 같이 다 돈도 떼겠네요. 가스금 좀 올랐기 때문에 점점 아껴서 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예,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검색 같은 거 통해서 한번 가스 요금 얼마나 올랐나 이런 거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자 그리고 지금 화제 경제 이슈 요걸 하는 건데 자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5일이에요. 가장 큰 뉴스죠. 제일 크죠. 이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여러 가지가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영향을 해리스와 트럼프. 자, 경제 1타 강사 슈카 씨에게 묻습니까? 아니 묻습니다. 누가 됩니까? 빠밤 이거 한번 해주고요. 빠밤. 최근에 미국 대선은 세 번 연속 진짜 누가 되게 맞추기 어려운 대선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한번 됐다가 바이든 한번 됐다가 처음에 트럼프이 대통령 됐을 때도 완전 역전이었거든요. 아, 옛날에 트럼프 저기 바이든 할 때도. 아니, 처음에 트럼프하고 힐러리 할 때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초반에는 그랬던 느낌이지. 근데 마지막에 진짜 믿기지 않는 역전을 대역전을 했거든요. 그 트럼프 바이든 할 때는 야 그래도 재선인데 트럼프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도 진짜 치열하게 싸우더니 이번에 또 바이든이 됐어요. 이번에는 또 트럼프 해리스가 그렇지. 정말 팍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그 총격 사건 났을 때만 해도 야 끝났다. 신이 내렸다 끝났다. 게임 셋. 근데 바이든 저 이제 빠질게요 하고 그쵸? 해리스 등장? 바이든이 빠지니까 또 오히려 해리스 인기가 올라가면서 야 이제 정말 알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지지율로는 누가 조금 높게 나와요? 이게 그 1% 포인트 그렇게 잘 안나? 자랴 2% 포인트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역전 가능하다. 지금은 해리스가 정말 눈꽃만큼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개 속에 5대 5에 가깝다 사실상. 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와서 2부에서 본격적으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빅의 샤인. 자, 유베라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오늘은 경제 인기 너튜버인 슈카 씨를 모시고 월간 슈카 함께하고 있고요. 자, 앞에서 1부에서 노래 나갈 때 여러분들 갑자기 돌발 퀴즈를 해드렸어요. 예, 여러분들이 노래 나갈 때까지도 쭉 들어주시나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절대 제가 시간을 놓친 게 아니고 갑자기 테스트하려고 노래 나갈 때 내렸어요. 자, 금리를 0.5%포인트를 인하할 때 부르는 용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슈카 씨 정답이 뭔가요? 예, 이거 뭐 예시를 보니까 뭐 도저히 틀릴 수 없는 문제였죠. 1번 빅컷 정답은 1번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김세현 출출이도 이렇게 보냈네요. 1번 빅컷이요. 아이 보기가 너무 웃겨요라고. 2번 어퍼컷, 3번 시암컷 이렇게 돼 있어서. 자, 김세현 출출이 외에 또 7447-3028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빰빰. 자, 이게 딱 대밭이 나온 거예요. 이제 요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금리로. 자, 빅컷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관련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리를 좀 해주세요. 뭐 용어라기보다는 보통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0.25%포인트. 그러니까 0.25. 우리가 25BP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0.25% 오르고 내리는데 가끔 상황이 급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0.5%. 뭐 코로나 시국 이럴 때. 아니면 0.75%.
와. 아니면 정말 뭐 위기금은 1%씩 그런 적도 있어요? 있죠. 와, 진짜? 금융위기 때. 아, 2008? 2008년 금융위기 때. 와. 1%씩 막 내렸어요. 와. 빚의 속도로 내립니다. 우와, 그럴 수도 있구나. 이 결정하지 때도 아닌데도 미리 와. 땡겨서 막 먼저 내리고 와. 막 진짜 세계 위기가 터지면 그 은행금 1%씩 막 왔다 갔다 하는 1%씩 막 하루에. 와, 하루에. 네. 오늘 갑자기 1% 내리고 와. 2주 뒤에 다시 긴급 뭐 소집해갖고 또 1% 내리고. 그럼 변동금리인데 그 당시에 변동금리로 뭐 하던 사람들은 다음 달 내는 돈으로 이번 달 내는 돈이 천 차이겠네. 막 한두 달에 막 2%씩 막 내려가니까 와. 1% 막 내리면은 막 급할 때도 있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0.25%를 베이비 스텝 이런 표현 많이 쓰고요. 아, 보통 베이비 스텝. 네, 아기 걸음처럼 한다. 아, 요게 금리란 거는 영향을 되게 크게 미치는 거기 때문에 살살 다뤄야 된다. 그렇지, 너무 많이 하면 그렇죠. 아기 뺨 톡톡톡톡 치듯이 아이. 베이비 스텝을 해야 된다. 아, 네. 좀 급하면 이제 뭐 빅컷, 빅스텝이라 그래요. 좀 어른처럼 성큼성큼. 이게 0.5%. 큰 한 걸음. 예. 여기 0.5. 그렇죠. 보통 여기까지 쓰는데 예. 이번 이게 보통이고. 예, 이번 코로나 때 금리를 예. 너무 빨리 올려 갖고 무슨 뭐 자이언트 스텝이네. 와. 그때 0.75%. 오, 넘어갔구나. 이건 사실 거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예. 그냥 이런 일이 잘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그냥 베이비 스텝, 빅 스텝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갖고. 네네네. 예. 그 뒤에는 울트라 스텝이에요? 그럼 진짜로? 1%인데. 울트라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데. 예. 이거 뭐 공식 용어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예, 예. 우리로 치면은 댑다 많이 올렸다. 뭐 이런 그런 느낌. 아,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하는 표현 정도 느낌이고. 네. 자, 이제 올해 금리 결정이 두 번 정도 더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 다 0.25씩. 미국은 지금 0.25, 0.25 두 번 내려서 0.5% 합계 네. 내린다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 같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은데. 정말. 미국은 한 번 내렸죠 지금. 네, 한 번 내렸죠. 근데 한 번 더 내릴 거다. 정도? 미국은 두 번 더 내릴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그렇죠. 0.5%. 얼마 안 남았,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렇죠. 딱 연타로 계속 내릴 것 같아요. 그럼 0.75까지 치로 내린 거네 올해만. 올해만 아니죠. 1% 가까이 내릴 수 있죠. 0.25 내리고 네. 또 0.25 내리면 네. 물론 한 번에 0.5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0.25 한 번만 내릴 수도 있는데 와. 일단 그래도 미국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네. 금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내리고 있고 네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인데 좀 말이 많잖아요. 우리는 금리를 네. 내려야 되는 분위기인데 분위기 자체는 근데 지금 한국은행 고민이 좀 많죠. 부동산 가격이 요즘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대. 요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가 너무나 크게 늘어나서 정말 예.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이게 크게 늘어. 제가 보기에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조금 얼마 전에 네네. 불패 주담대 역대 최다. 그렇죠.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부동산은 불패였기 때문에 항상 그냥 우리나라는 무조건 야 집 사고 땅 사라 이러니까 가끔 패배했는데 자잘한 패배는 기억에 잘 안 남고 맞아 맞아 사람들은 희한하게 부동산을 길게 봐줘요. 우상향 근데 주식은 내일 빠지면 패배잖아. 주식도 길게 보면 승리인데 주식은 길게 아무도 안 봐주지. 길게 아무도 안 봐주고 부동산은 막 코로나 때 잠깐 빠지면 거의 2년 1년 빠졌거든요. 1년 반 그걸 패배로 안 쳐. 버텨. 그럼 버티는 거야. 버텨. 이건 일시적인 흐름이야. 뭘 그건 일시적이래. 부동산은 우상향이야. 주식은 1년만 빠지면 뭐 이런 시장이 다 있어. 예이 빼 망했다 빨리 빼라. 근데 버텨. 부동산은 맞습니다. 집값은 오른다. 안 그렇기 살 거야, 때문에 이 주담대가 너무 많이 늘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야 여기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잘못하면 주담대가 너무 크게 늘어나면 부동산 막 버블이 오는 거 아니냐 걱정이 지금도 움찔움찔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면 오히려 시그널이 사라는 그런 느낌으로 올 수. 근데 안 내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안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미국처럼 네. 죄송합니다. 미국처럼 공격적으로 못 내릴 것 같고 네. 그냥 살살. 살살. 우리도 그래봐 0.25. 그렇죠. 당연히 0.25죠. 0.25. 아기 뺨 만지듯이 살살 내려야 돼. 올해. 조심스럽게. 올해 안에 한 번 올린다? 저는 그래서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할 것 같은데 약간 상징적으로 어떤 사람들 올해는 못 내릴 수도 있다. 좀 천천히 가지 않겠냐? 더 천천히 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약간 아직 왔다 갔다 하긴 한다. 네네. 야, 그래서 지금 이게 걱정이라서 벌써 막 주담대가 다 올라갔더라고요. 갑자기 다 올렸더라고 주담대를 지금. 내려가 있겠죠. 내려가. 아니야. 주담대. 아 그건 이제 또 정부가 예. 이 규제 같은 걸 좀 해서 K땡 핫땡 여기 은행들이 주담대 갑자기 올려버렸어. 금리 너무 내려가니까 사람 너무 늘리잖아. 금리 좀 올려라. 그리고 상관없어요. 여기서 한국은행에서 0.25 내립니다 발표해도 여기는 이거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돼 있던 거죠.
아. 금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네. 시장 금리는 먼저 내려가요. 아. 주식시장도 호재가 있으면 주식이 아. 먼저 올라가잖아요. 발표되기 오. 전에. 아. 그처럼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고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금리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 이미? 예, 금리 쭉 내려가고 있으니까 너무 낮게 와 있으니까. 야, 너무 내려갔다. 올려라. 정책적으로 좀 쪼이는 거죠. 아 주담대는 올려라. 주담대도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주담대 나가는 거를 요즘 막고 있잖아. 1주택자만 해도 주담대 막는다든지 뭐 다주택자는 또 뭐 어디 막는다든지 이렇게 좀 쪼이고 있는 거죠. 너무 늘어나니까. 아하 네. 그런 걸 아 주담대는 또 따로 주는 거고. 아 같이 가는 게 아니군요 이게 꼭. 보통은 같이 가는데 이제 네. 정책적 목적이 있을 때 너무 급할 때 뭐 이럴 때는 조율을 합니다.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요 우리 출출이들이 보낸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 다 뭐 사실 연결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우리 문동환 출출이 슈카님 저 다음 달부터 청약통장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두 배 넘게 올라서 납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납입을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필요한 상황에 다시 납입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 뭐야 나 그 아니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야 역시 연예인 분이시죠 청약 통장 어 뭐야 나는 에. 관심이 없는데 아니고 내가 집단 아니 그냥 능력이 없어 그랬지 현금 박치기 사는 거 아니야 시부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청약 통장 좀 많이들 하시죠 이 납입액이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에. 거의 40년 만에 아마 40년까지 됐어요 수십 년 만에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오 왜 갑자기 그게 이 워낙 오랫동안 네. 이걸 동결시켜 놓은 것도 너무 작은 있고 금액이어서.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청약 통장 납입을 너무 오래 해요. 막 10년, 15년 이렇게 그렇죠. 해야 뭐 당첨이 되고 하는 네. 선이 높았기 때문에 네. 한도를 올려준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주택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청약 통장에 넣은 돈을 모아서 이런저런 주택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거기도 금액이 좀 고갈됐어. 아하. 요즘에 무슨 뭐 청년 특별 공급 뭐 아니면은 뭐 아이를 낳은 가족 특별 공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기금이 만약 고갈돼서 좀 채우려는 목적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살짝 올랐다. 근데 납입을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필요한 상황에 다시 납입하는 건 되나요?라고. 되긴 되죠. 당연히 깨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인데. 잠깐 멈추면 돼요. 이게 만약에 공공주택이라고 굉장히 네. 경쟁률 높은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이어가실 필요가 있고 여긴 경쟁률도 세고. 이게 멈췄다면 이것도 또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몇 번 넣냐 얼마 넣냐 이런 걸로 경쟁을 밀리겠구나. 하니까 거기서 밀리잖아요. 거기서 밀려버리니까. 근데 이제 민간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꼭 그걸로 경쟁하는 건 아니니까 추천 네. 제도도 있고 이제 뭐 납입 멈췄다가 넣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 결국 그럼 자기가 목표하는 곳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렇다고 합니다. 문동환 출출이님. 자 그리고 다음은 유미경 출출이가 따로 소득은 없고 연금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부입니다. 좀 더 여유롭게 살아볼까 싶어서 주택연금을 받을까 아니면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주담대를 받았는데요. 주위에 주택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신 것 같아서 요걸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네요. 나이 탓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긴가민가 해서 고개만 갸우뚱하는 요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필요로 하시네요. 아, 요즘에 주택연금 정말 많이 하시죠.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혜택도 많이 늘고 그 범위도 많이 늘었어요.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 그 그렇죠? 아파트. 내 평생 아파트만 거기를 향해 돈을 넣었어. 그래갖고 남은 현금은 없는데 네. 아파트는 내게 됐어요.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 네. 다 집 하나 갖고 계시는 근데 지금 일할 곳이 없어서 현금이 안 들어오잖아. 네, 집 하나 껴안고 이거 돈도 없어갖고 자식만 바라보는 거지. 자식만 바라보고 너무 힘들어요. 네. 자 그럴 때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맡기면은 네. 이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주담대랑 미묘하게 다른. 주담대랑은 다르죠.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네. 내가 큰 목돈을 아하. 대출을 받는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주택연금은 주택을 맡기면 네. 연금처럼 아하 월급이 매달 조금씩 매달 예를 들면 매달 100만 원씩 받았다, 200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씩 뭐 1년을 받으면 1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내가 내 자식한테 아니면 주택을 팔 때 1200만 원과 그 이자 부분만 이제 주면 됩니다. 은행에 갖다 주면. 아, 은행에 갖다 주고. 예예예. 예, 예. 은행에 주면은 나머지 거는 그대로 이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자식한테.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쓴 만큼만 내 주택 가격에서 깎이고 담보니까 나중에 팔거나 이 상속해줄 때 그때 깎아주는. 내가 얼만큼 받을게요라고 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쭉 받는 거예요. 그냥? 쭉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원하면 계약 원하면. 계약이니까 아, 계약을 하는 거죠. 예, 10년을 받을지 아. 뭐 무기한으로 받을지 계약은 어, 따로 해야 되는데 이 주택연금을 하신 어. 경우에는 손 안 벌리고 내 주택 가격을 담보로 어.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어. 이게 정부가 밀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도 좀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어. 이것도 예전에는 비싼 집들은 안 됐어요. 어.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우리 그 국가에서 그 연금까지 뭘 해줘야겠냐 해서 안 해줬는데 아, 잘 산다고 생각해서 잘 산다고 하니까 근데 그밖에 없으신 어르신들 그렇죠. 있잖아. 이제는 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어. 주택연금이 될 수 있는 집도 요즘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네. 이거 그러면 약간 손해보는 그럴 수가 있지 않아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집이 10억이야. 네. 10억짜리로 해서 그거 받을 거 아니에요. 돈을 네네. 여기서 얼마씩 주시오 하면 네. 10억 가치로 계산해서 내가 돈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올랐어. 네. 받는 도중에 네. 15억 됐어. 네. 그러면 아깝잖아. 내가 누가? 원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가치가 높은데. 아, 그러니까 나는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뭔가 조금 더 가치가 높게 돼 있으니까 어. 100만 원 옛날 예를 들어 100만 원 나왔으면 15억으로 계산하면 나 지금 150원 받는데 아, 더 받고 싶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아, 역시 꿀디 답네요. 욕심이 그냥 아니, 양쪽에 욕심이 아니라. 아, 저는 이걸 고민할 줄 알았어요. 네, 어, 집값 거야? 오르면 그러면은 그 집값 네. 오른 건 내 게 아닙니까? 혹시 은행 건가요? 에이, 설마 거기서 받은 것만 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집값 오른 건 내 거예요. 그렇지. 그냥 담보로 줬을 뿐이지 내 거기 네.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만약에 집값 조금 많이 올랐어. 어, 내가 더 받을 수 있네. 맥스로 더 받고 싶어. 어. 뭐 그러면은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아마 계약 갱신에 네, 당연히 되지 않을까 아. 갱신이 아. 기간이 있겠지만 기간이 있지만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에, 그럼 짧게 짧게 해야겠네. 뭐 한 3년 2년 정도씩만 하다가 오르면 다시 바꿔서 다시 받고 어 그러다 내려가면 아 적게 되겠구나. 그 일반적으로 굉장히 길게 하는 편이고 우리 어르신분들이 한 10년 정도씩 예, 예, 굉장히 아. 이거 평생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남은 내 남은 여생 다 조금씩 쓰다가 그리고 제 생각엔 어. 그래요. 그 집 껴안고 자식들한테 네. 손 벌리는 것보다 제 생각에 그거 1년에 100,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써봐야 1년에 2천만 원밖에 안 빠지잖아. 200만 원까지 써도 그럼 뭐 10년 가까이 해도 한 뭐 주가 모른 거 치고 뭐 빠진 거 하면은 네. 어, 뭐 내 죽기 전에 네. 내 죽기 전에 내가 번 거 쓰고 어. 그리고 남은 거 물려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추천할 만한 자식들이 쓸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응? 자식들이 어머니 왜 그럼 용돈 주시든가 아 그렇게 따지면 어, 또 매한 가지다 주시든가 너희들이 와서 나 다 보필하는 그런 거 대신 필요 없고 난 여행 다닌다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 따라 어. 나한테 월 200씩 줄래 아니면 어. 내가 주택연금 할까 골라 아직 100이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내구를 하고 있어 아빠하고. 아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봐. 아 있을까? 배은망덕한 너 불효망 심한 사람 있을까봐. 우리 자 우리 장은희 출출이가 저는 대출 생각만 하면 손이 떨리는데 대출도 자산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를 보내왔을 것 같아요. 자산이긴 자산이죠. 네. 왜냐하면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 그 힘을 자산이라 그랬을 때 뭐, 치킨집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어. 원래는 자본이라 그러면 내 현금만 있으니까 어. 왼손만을 사용했는데 어. 대출을 받으면 빚이긴 하지만 어쨌건 어. 오른손이 생겼잖아요. 아, 양손. 양손으로 때리는 거니까 자산이 커지긴 합니다. 어. 하지만 남의 손이죠. 아 오른손이 아 남의 손이야. 남의 손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때리다 보니까 내 손이 아니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 대출을 자산이란 말을 막 긴 합니다. 다만 에이. 이제 만약에 네. 오른손 주인이 내 손 내놔 그랬을 때. 어, 야 이거 내 몸에 붙어서 거의 내 손인데요. 어떻게요? 그러면 잘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시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오른손을 좀 저 팔꿈치까지만 여기 하든가 뭐 이렇게 좀 방법을 안전하게 언제든지 줄 수 네. 있을 정도로 아,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그렇죠. 네. 자, 또 이거 뭐야 어려운 얘기야. 홍병천 출출이 거. 방송에서 IRP하고 ISA를 얘기 많이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걸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중요한 뭐.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IRP 이런 거? 그렇죠. 네. 일단 ISA가 뭐냐면은 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말은 어렵지만 네. 요즘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지금 가입자가 500만을 넘었어요. 뭐야? 뭔데 이거? 5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뭔데 이거? 뭐야? 뭐 주는 얼마나 줘요? ISA 계좌로 투자하시거나 재산 형성하시는 분 요즘 엄청나게 몇 프로야? 어떻게 되는데 이거? 뭔데? 저런 눈이 빵긋해져. 뭔데? ISA 뭔데? 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 네. 이게 한마디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재형 저축이라고 있었어요. 재형 저축? 네, 재산 형성 저축. 기억나십니까? 돈 적금 같은 건가? 적금 같은 거 많이 넣으면은 국가가 이자 더 줄 테니까 국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많이 늘리십시오. 재산 형성 땡땡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이게 현대판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재산 늘리는 거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 비과세 혜택 주고 우와.
세금 혜택 주고 이런 걸 주겠다. 다만 조금 길게 투자하셔라. 한 3년 정도. 아. 그 정도 투자하시면은 국가가 혜택을 주는 그런 계좌를 만든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 오다 쓰려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연금 가치가 연금처럼 국가에서 주시나? 쓰는 여러분 계좌예요. 네. 여러분 돈이야. 아, 그런가? 내 주식 계좌에서 내가 그냥 거래하면은 단타치고 네.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길게 하셔라. ISA 계좌라는 걸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들면은 거기 3년을 묵히면은 이제 비과세 혜택 주고 네. 다만 국내 투자야겠죠. 지금 날 이거 그러면 이것도 내려갈 수 있네요. 국가가 혜택 주는데 예. 뭐 미국 주식 가지고 예. 이런 거는 잘 안 되지만은 이제 예. 그런 거고 IRP는 예. 여러분 퇴직연금입니다. 아. 여러분 퇴직연금을 여러분의 계좌에 두게 만드는 게 IRP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회사로 옮길 때 예. 옛날 같으면 그냥 퇴직연금을 줘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연금으로 못 받는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아예 여러분들의 퇴직연금만 운영하는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연금 갖고. 네, 이게 헷갈리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예. 간단 팁을 드리겠습니다. 예? IRP, I는 다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IRP건 ISA건. 어, I, 여러분들 나. 개인 거란 거예요.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야. 그러니까 I가 들어가는 거니까 I는 무시하면 되고 네. 가운데 단어가 중요합니다. RP, SA. 그렇죠. R이냐 S냐잖아요. 어. S는 투자, 뭐 저축, 세이빙이에요. 아, 세이브 할 때. 세이브할 때 세이빙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S가 들어가면은 네. 아, 내가 뭐 투자하는, 저축하는 계좌구나. 내가 저축이다. ISA는 아, 내 개인 저축, 개인 투자 계좌구나. 날라가지 않는 거예요? 날라가죠. 아, 조금 주식도 할 수 있는데. 아, 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 있는데. 조금 차가 그렇게 예. 있다. 그리고 R은 아, 퇴직연금. 퇴직이 리타이어잖아요. 리스크 R이에요. 리타이어먼트의 R이기 때문에 아하. IRP 가운데 R이 들어가면 아, 난 잘 모르겠지만 뭐 퇴직연금 관련이구나. 아. 가운데 ISA 가운데 S가 들어가면은 S 세이빙. 아, 저축 관련 뭐 투자 관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두 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JSA는 음악 할 때가 된 것 같지요? 대도 않는 예, 개그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 하나쯤은 음악... 개그가 들어가야 돼. 아, 개그가 들어가야 돼. JSA는 뭐, 잘 하면 세이빙 되는 뭐 이런 걸로. 조인트 세이빙, 야, 같이 돈 네. 모으자 뭐 이런 뜻이겠네요. 네. 조인트에서, 그래. 조인트에서. 싸워버렸는데? 그러면. 자, 우리 또 김기현 출출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5년 되는 무자녀 미혼입니다. 친구들이 말하기를 어차피 부양가족 없으면 100년을 모아도 소용없다고 해지하고 그냥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1인 가구는 100년 모아도 소용이 없나요? 힘 빠지네요. 라고 나도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한 거예요. 청약 같은 거. 호순 다 호순이잖아 우리는. 예, 유민상 씨는 예. 청약통장? 이런 왜 거. 들어 그냥 현금으로 하면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있었어 나 있었어 엄마가 하라 그래 했어 아닙니까? 아니야 했는데 다 못 자게 소용없더라고 순위가 하나도 소용없어 초기에는 만드셨는데 뜨시고 나니까 없었다 뭐 이런 말로 들리는데 얘네 푼 돈 모아서 뭐해 1인 가구도 물론 이 가점제로 하는 게 가면은 1인 가구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요 엄청 낮지 확률이 좀 떨어지죠. 예. 다만 예. 요즘에는 특공들 많이 나옵니다. 청년 특공? 특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1인 가구 관련된 이런 것들 게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 추첨제 많이 하잖아요. 예. 가점제 말고. 아. 이제 그럴 때는 다 청약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만 있으면 다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첨으로 대신에 곳은? 막 이제 경쟁률 엄청난 것도 있죠. 아, 그래. 그래서 한동안 뉴스에 어디 당첨되면 그냥 거의 그렇죠. 복권 맞는 거다 그래가지고. 뭐 복권이다 뭐 이런 데도 있고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있고 하면은 예.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 가점제에서 좀 불리할 수 있지만은 네. 요즘에 뭐 특공도 많이 나오고 추첨제도 많이 하니까 저도 좀 힘이 빠지긴 하는데 뭐 그래도 꾸준히 들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렇게 잘 찾아보시다가 여기는 가점제다 이런 가점제가 아니다 추첨이다 예. 뭐 그런 데 한번 그런 것들 요즘 많이 나와요 일부러 그런 데만 노리시는 특공 특공은 뭐 특공은 뭐예요 우리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1인 가구 아니면 청년 예. 신혼부부 특공 뭐 아이 특별 공채야 뭐야 공 비슷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거 특별 공개 공급. 공급 아 특별 예. 공급 그렇게 특공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아무 소용 없나요? 이건 아니다. 가점제로 가면은 사실은 부양가족이 없으면 요즘에 점수가 워낙 높으시니까 다들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면 어디서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아이 넷 아이 다섯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30년 무주택이요 이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요 뭐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예. 안 되지만 다른 길을 좀 찾으시면 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합니다 광고 뿅 자 유베라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오늘은 경제 인기 노트버인 슈카 씨를 모시고 월간 슈카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출출이들이 천 유진 출출이 늘 유용해서요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주영 출출이는 슈카님 구독하고 왔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가 한 명 보내줬어. 아직까지 안 하셨습니까? 아하. 우리 거에서 이렇게 역수출도 있고 역수입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예, 아니 아직도 안 들으신 분이 있다니. 예. 섭섭합니다. 저도 슈커울도 당연히 구독이 돼 있지만 코믹스는 아직 안 했어요. 유민상 씨가 그 한 예. 4년 전에 예예. 저희가 뭐 방송 처음 만났을 때 예. 저를 보고 그 누구냐는 그 표정. 그때는 아직, 80만인가 그래가지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디 그 K본부에 이런 사람을 여기다 저를 앉혀놓고. 봤더니 스텝인가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그 눈빛. 정문에서 막혔다고 이 사람은 못 들었다. 저 아저씨 어디 가세요 이거라고. 슬픕니다. 서글퍼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마음만 쓰고 되게 잘 됐습니다. 연예인이 일반인 놀리네. 자기가 일반인 끝까지 그냥 아주 자 효카 씨 그만하고 우리는 네네. 또 다음 달에 만나는 거 알았죠? 벌써 끝났어요? 끝났어요. 뭐 질문 뒤에 많은데? 아니 무슨 소리 다 한 거야 이제. 제가 끝났어. 너무 길게 했나? 아니요 우리 아하. 잘 떠들었어요 오늘. 네, 알찬 알겠습니다. 시간 너무 감사해요. 예예. 예. 예. 빨리 끝났네. 그럼 얘기할... 다 한번 더 나와 중간에. 얘기할 거 많은데. 중간 한번 더 나와요. 유민상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갖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 이끌어 도와 효카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들으면서 3부에서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